이 성공한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요 건물에 1층에 이렇게 빅한을 쓰고 있는데. 네. 대기님 자꾸 도망가는데 지금. 다들 대표님 피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2,200만원을 썼어요? 정신해로.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네. 말 걸지 말까요? 헤어스타일 비슷하시네요.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세요? 수선은 충분하셨나요? 수선 충분한데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호흡이 안 되세요. 네. 거의 뭐 지금 맨날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직원들인데 제가 또 늦게까지 있으면 1층에 직원들 퇴근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일단 4층에. 근데 직원이 대표님을 불편해하시나요? 제가 불편합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서로 불편하시나요? 그치, 저도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대표님도 만나봐도 대표님들이 점점 직원들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새로운 것들 계속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 좀 다른가?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연차가 있고 이런 직원들은 그런 거를 좀 아니까 신입들은 이제 월급이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고 하니까 뭐 새로운 것들 뭐 할 필요성도 조금 잘 못 느끼는 거. 맞아, 예, 대표님도 스타트업 지금 살짝 벗어나시잖아요, 그죠? 스타트업입니다. 직원분이 꽤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18명? 네, 그럼 스타트업 벗어나지 않습니까?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지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천천히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근데 이 성공한 대표님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저희가 요 건물에 1층에 이렇게 빅한을 쓰고 있는데. 네. 대기님 자꾸 도망가는데 지금. 다들 대표님 피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른가서 정보가 들어갔나 벌써.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측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좌측에는 이제 저희 서비스. 아, 대표님 세 분 계시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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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개발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떤 걸 개발하시는 거예요? 관리자 시스템 개발. 아, 관리자 시스템. 이 모니터링 가능한 그 웹사이트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직접 다 개발하신 거예요? 여기가 다 개발. 다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요금이 실제로 2,200만 원 나온 거예요? 아까 지금 가안이라서. 아, 가안. 임의로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 2,200만 원을 썼어요? 정신해로.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 디자인 하시는 분이. 네. 제가 말 걸지 말까요? 네. 헤어스타일 비슷하시네요. 네. 아, 이거 뭐 이렇게 하신? 네, 여기 저희 태양광 사고 총괄 책임 잡고 있는 몸무게 120kg. 어떤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발전소 에러 보고 있어요. 아, 에러 보고 계시는 거예요? CS도 있죠. 아, 다 하세요? 요 두 분이? CS는 뭐. 잘 모르시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업무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업무도 저 업무도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세요? 아이 책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직접 이제 개발하시는 거예요? 네, 또 핵심 인력인데. 네. 회로 설계. 네. 이런 PCB들 전자기판들 설계하고 아트워크하고 예. 품질 검사도 하고 저기 보면 이제 항온압기 이제 테스트 지금. 인력 나왔을 때 온도나 습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보다 더 악적 구분을 해서 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니 75도예요? 네. 와, 15도까지 올라갈 일이 잘 없네. 올라갈 일은 없는데 정상적인 범위보다는 저희가 좀 더 아, 좀 극한으로 테스트 그렇죠.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에 나간다는 거 요걸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 인버터라는 장비에 이제 있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게 근데 얘가 이제 수집하는 거고 화면만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는 그렇죠. 이제 현장에 이제 검사 통과용으로 아, 현장에서 모니터링 바로 가능한 걸로 일단 그러면 창원으로 네. 출발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책임 수고하세요. 여기 이제. 왜 직원분도 눈치를 보세요? 조금 이제 험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또 이제 여성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시죠. 눈치 많이 봤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좀 숙여지게 되고. 원래 대표님 어디 가도 서슴없는 그런 발언으로 이제 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도지사님이나 뭐 저 예. 시장님이나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할 말 다 한데 예. 여기 들어가면 좀 많이 쪼그러듭니다. 약간 숨막힌 하시는 것 같은데 산소는 충분하셨나요? 산소 충분한데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호흡이 안 되세요. 네. 네, 현장팀 먼저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통화를 한번 해보고 바로 가시죠. 오늘 설치할 그거예요? 네, 설치할 예. 때 여기 배선이 또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오늘은 지금 경남 창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혹시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그때그때가 다른데 일을 마치는 시간이 네. 뭐 9시 때 마칠 수도 있고 뭐 네. 새벽에 마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휴가 없이 계속 제가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다 보니 건강 관리를 따로는 못하고 잠은 그래도 좀 충분히 적당히 쓰러지지 않을 만큼은 하자 네. 이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쓰러지면 이제 모든 게 다 멈추게 되니까 최소한 5시간은 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혹시 일하세요? 주말에도 저는 다 출근하죠. 지금 교대 근무를 하려고 해도 CST 민원이 3명 이렇게 되니까 네. 조금 애매해요. 이게 한 주에 한 번씩만 출근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지금은 40시간만 딱 일을 하고 있고 CST팀이 하는 거를 주말에 제가 네. 다 하죠. 근데 네. 어딜 가도 이제 급한 거나 이런 것들은 대표님들이 얼마 전에 촬영했던 대표님도 거의 자기는 이제 잡부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능력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잡부인 것 같아요. 뭐 개발하는 친구들도 네, 잘하는 친구들은 웬만한 언어들을 다 쓸 수 있거든요. 뭐 자바, 뭐 C, 스크립트, 뭐 PHP 뭐 이런 것들을 다 쓰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일을 잘할수록 그렇게 잡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모든 걸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인원들을 또 개발자들이 급여가 비싸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좀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네. 신입들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많이 또 큰 기업들에서 내보냈고 신입들은 사실 이제 개발자 수요가 이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입이 뭐고 이게 몸도 많이 올라와 땡겨서 수요 작년까지는 근데 실제 이제 뽑아서 써보다 보니까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혹시 아침에 대표님만의 루틴이 따로 있으세요? 루틴은 별도 없고 저희가 8시 반부터 아침 해가 조금 일찍 뜰 수도 있다 보니까 딴 데보다는 30분 일찍 출근하고 보니까. 네, 30분 일찍 퇴근하고 오후 5시 반에 퇴근하거든요. 5시 반에 퇴근하고 근데 그 시간 외에 네. 고객들한테 들어온 전화는 저한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닝콜 대신 뭐 알아서 전화가 들어오죠. 저는 이제 8시에 일어나고 싶어서 막 8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근데 사실 뭐 7시에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겨울은 그나마 이제 해가 늦게 뜨니까 괜찮은데 여름 일정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저도 사실 좀 피곤하긴 한데 뭐 현장 일이 시간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현장도 제가 거의 다 많이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담당자들이 전부 이제 가다 보니까 제가 뭐 오늘처럼 이제 특별한 경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현장이 있다든가 이럴 때만 제가 하고 원래는 잘 안 가는데 오늘 좀 근데 또 이게 사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이런 현장을 또 모르잖아요. 여름에 덥고 모기 물리고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서로 옆 사람도 똑같이 힘들거나 이런 거를 좀 잘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바라는 건 이제 팀워크 같은 동료고 이러니까 네. 뭐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회사라는 게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주로 마음대로 되게 만들죠.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든 뭐 수단과 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네.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삼성 네. 1차 밴드에서 이제 휴대폰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한 3년 넘게 그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지루한 것도 있고 네. 뭐 코딩은 막 엄청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폰에서 보이는 거는 껍데기를 개발한 분들이 한 것만 나오지 제가 개발한 게 뭐 눈에 보이고 이렇진 않거든요. 회식하다가 네. 제가 쭉 성향이 이렇다 보니까 위에 있는 그 참분들이 제가 또 귀가 또 좀 얇아요. 야, 너는 여기서 앉아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영업하는 게 더 맞겠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 그러려니 하다가 이제 그것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나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3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네. 이제 영업을 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를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뭐 그런 쪽이더라고요. 갔는데 대표님이 네. 창업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직원을 저를 뽑았더라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창고 하나 딸랑 있고 거기 청소부터 하고 회사 이름만 딱 지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어디 점집 가가지고 사실 이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진짜 영업만 해야 되는 거 이게 차별성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같이 술도 마셔줘야 되고 식사도 해야 그러니까. 되고 뭐 하면서 친해야지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아니다 싶어 근데 사장님이 조금 직원이라고 저밖에 없는데 혼자 그만두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네. 직원 한 명을 뽑아놓고 그래갖고 이제 나갈 줄 이제 한 달 하고 바로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 6개월 근데 그때 이제 막 부품도 있는데 부품 별거 아닌데 돈을 또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설계비를. 이 정도면 조금 하면 설계해서 그릴 수 있겠네 이제 3D 설계 이제 도면하는 걸 혼자서 이제 했죠. 그러다가 다음에 간 데가 LED 조명 설계하고 하는 업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도 컴퓨터 공학이니까 소프트웨어만 코딩만 했지 뭐 납땜이고 회로 그리고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LED 기본이 제일 간단한 회로더라고. 다이오드 배열하는 거. 그거 이제 배열하고 아트워크 PCB를 이렇게 뜨기 위해서는 회로도를 이런 뭐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네. 그래서 다행인 건 이제 컴공이다 보니까 툴을 좀 잘 썼었어요. 그것도 이제 막 사서 보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설계를 하고 싶은데 네. MCU라는 칩에다가 이제 코딩을 하고 싶더라고. 그게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뭐 펌웨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막 이제 카페 같은 거 구미에서 가까이에서 봐야 되니까
갔다 보니까 오 때마침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저희 기술 이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니까 오 그런 일들도 하고 계시더라고. 뭐 납땜하고 설계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밤마다 따로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쪽 일도 도와주고 네. 뭐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하는 일들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뭐 이런 것 좀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아, 그런 것들 하고 계셨어요. 그 LED는 이제 뭐 한 1년 정도 배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월급도 좀 그렇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도 좀 한계가 있고 차라리 그때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하여튼 그 작은 업체 또 그쪽으로 옮겨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태양광을 봤어요. 그래도 이제 큰 기업에서 이제 배웠던 양산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막 일일이 다 손을 납땜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 이제 SMT 자동으로 실장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바꾸고 BOM도 만들고 서류도 좀 정규화하고 양산 시스템을 거기서 이제 같이 그런 것도 구축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이제 3년 하면서 그때 이제 태양광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했는데 조금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한 분이 그거를 다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DB만 쓰고 계셨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바꿔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사실 그쪽으로 투자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그거 같으면 이제 창업해서 제 일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을 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뭐 제가 잘하는 게 연구개발이고 좋아하는 것도 이제 그렇고 하다 보니까 뭐 딴 사람들이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필요로 하는 개발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개발을 하고 뭐 양산을 하게 되면 양산 자료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업체를 꿈꾸고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혼자 있는 데다가 실적도 없고 매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딴 데서 이제 뭐 태양광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개발회가 이제 그쪽으로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전에 했던 일들이 있고 제가 그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연구소장으로 있다 보니까 개발에 관련된 것들 제가 다 대응해 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퇴사했는 건 아닌데 좀 어떻게 개발 좀 안 되겠냐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네. 아 지금까지 우리가 태양광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누구나 이제 필요하고 어떤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누구나한테 이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누군가 이제 필요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설계를 거의 한 달 동안 창업하고 사실 이제 한 세 달 동안은 애들한테 너무 못해줘가지고 제가 맨날 늦게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그때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뭐 갓 저학년이고 이런데 거의 못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창업하고 일이 없어도 대출 1억 받아놓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애들한테 거의 3개월 정도 뭐 계속 같이 놀러 다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두고 창업을 생각하셨어요? 아 그때